이 철구 선수의 맞습니다. 이 지능적인 엔트리가 성공했다 예.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 철구 주장이 정말 자 김준현 갑자기 그 예, 이상한 말을 하시네요. 네? 김준현 갑자기 이렇게 채팅을 아닌 것 같아요 김준현가. 네. 네. 자 다음 엔트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3세트 MBC는 어떤 선수를 내보낼까요? 조일장입니다. 상대는 프로토스 킬러 조일장이에요. 이게 이런 고민을 좀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MBC는 이게 원래 예상되는 선수는 연보성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죠. 이제 그거는 당연히 예상되는 건데 맞습니다. 예. 오히려 연보성 카드를 좀 더 아끼면서 그냥 패기로 그냥 토스나 저그를 내버릴 수도 있거든요. 예, 지금 상황에서는 박수범 선수를 쓸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MBC 입장에서는 네. 네. 자 과연 예상되는 연보성 선수 카드를 낼지 네. 아니면 여기서 폐기해서 밀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억지로 그냥 토스 카드를 밀어 넣을지도 봐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 억지가 진짜 아하 나옵니다. 끊어야 되거든요 지금 조일장을. 누구죠? 연보성 선수가 야.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게 머리가 있으면 연보성이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괜히 그 패기 부리다가 진짜 아까 말씀해 주셨던 사자성어 패가망신이잖아요. 네.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연보성 선수가 나왔어요. 끊어줘야 됩니다. 조일장을. 근데 아까 그 김태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조일장 선수가 그 연보성까지 잡아내면 그게 대박인 거죠. 정말로. 그렇죠. 예. 네. 오늘 SJX에서 팀 승패와 상관없이 네. 조일장 선수가 스타가 되는 날이에요. 오늘은.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 근데 맵이 사실 그 신저격 능선인데 예, 어느 정도 뭐 사실 연보 선수가 여기서 승률이 높긴 하거든요. 이게 만약에 네. 정말로 뛰어난 팀의 어떤 그 팀이고 네. 그리고 뛰어난 선수면 이것까지 예측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단순히 토스 잡아야 되네? 그럼 저격 카드 조일장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내가 이거 잡고 다음 누가 나오겠지 그럼 내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실질적으로 조일장 선수는 앞서서 김재훈 선수를 잡았을 때는 원래 토스전이 세니까 기본기로 잡은 거고 맞습니다. 예. 진짜 준비한 전략은 테란전에서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써야죠 연보성에게. 그렇죠. 어떤 경기를 준비했을지요. MBC와 SX의 1대1 스쿼드 연보성이 나왔습니다. 신저격입니다. 경기 한번 가죠. 경기 시작됐습니다. 지금은 5시 노란색 테는 연보성, 조일장은 빨간색 적 7시입니다. 뭐 조일장 나오자마자 6분 만에 김재훈 자 무찌르고 연보성과 붙게 됐어요 지금. 자 그래도 한때 엉켰네 스탈 리거였거든요. 그렇죠. 네, 뭐 두 선수 마찬가지지만 네. 자 조일장 선수가 많은 어떤 팬들의 바람처럼 우리가 또 예상하고 있는 그 내다보는 몇수 앞을 내다보는 정확한 예측과 엔트리로 전략으로 실질적인 전략은 테란저를 준비했다면 맞습니다. 예. 연보성을 잡으면 어제 있었던 김기훈 선수 대스타 됐잖아요. 어제 하루 그렇죠, 그렇죠. 네. 별풍선 엄청 받았대요. 조일장 가능합니다. 일단 뽑는 거예요 오늘. 별풍선 한 달치 받을 수 있어요. 아니, 연보성 선수 잡으면 아니 김태현님 아니 어제 스타가 나온 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누이 좋고 매무 좋고 아, 그렇죠. 네. 별풍선까지 그렇죠. 스타가 되고 나서 프로리그에서 사실 별풍선 받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선수들에게 인센티브의 그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아 그럼요. 네, 열심히 한 만큼 자 이거 네. 진짜 나를 잡는 겁니다 조일장 선수. 맞습니다. 근데 날 잡기가 쉽지 않은 선수라면 연보성이죠. 그렇습니다. 네, 역대 아프리카 현재 최고의 테란으로 불리고 있고 저그전 승률이 거의 한 85% 정도 됩니다. 자, 연보 선수. 그럼요. 이게 사실 기존의 어떤 흐름대로라면 분명히 연보 선수가 우위에 있고 네네. 예, 서로 어떤 상대하는 종족전의 특성을 생각했을 때 하지만 그 예상대로 흘러간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기분 좋은 거지만 여기서 끊어버리면 되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런 이별 그런 어떤 허를 찌르는 조일장 선수의 예. 무난한 플레이면 분명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말 네. 전략을 준비해서 승리를 하게 된다면 MBC 게임은 위기죠. 맞습니다. 왜? 정말 조일장 선수가 이거 테란 카드가 막혀버리면 네. 울킬 나올 선수거든요. 그렇죠. 충분히 나 프로토스만 남았기 때문에 조일장 선수에게는
아싸 프로토스 먹어야지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연보성 선수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네. 지금 이거 네. 그냥 예전 약점대로 테란전은 조지환 선수가 좀 컨셉이 필요해요. 항상 그렇죠. 보면 좀 무난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자 지금 조일정 신으로 앞마당에 무난한 그 모습을 또 운영을 보여주고 있고 연보성 선수가 프로리그에서 생각보다는 승률이 그렇게 안 나오고 있어요. 50% 승률을 겨우 찍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연보성이 MBC에서 뭔가 MBC에 좀 선물을 이제는 가져다 줘야 되지 않나 이런 팬들의 말들이 많거든요. 네. 뭐 MBC 게임의 입장에서 본다면 연보 선수가 나온 이유가 일단 저그전이 약한 졸장 선수, 아 테란전이 약한 졸장 선수를 잡기 위해 나왔는데 그 그렇죠. 몫을 좀 해줄 필요성이 있고요. 맞습니다. 자, 자 우선은 스레이첼이 무난한 플레이인데 연보성은 벌써 많이 출발을 합니다. 우선 자 지금 연보 선수, 뭐 연보 선수는 워낙 저그의 타이밍을 워낙 잘 읽는 선수이기 때문에 예, 연보 선수 꼼꼼하게 정찰하면서 마련한 길로 또 드론한기 잡아보려고 오고 있어요. 네, 지금 뭐 벙커 액션까지 취해서 이제 좀 긴장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네네네 그렇죠. 자 하지만 드론 한기 정도 아 드론 미나를 못 캐게 해도 손해요 사실 저그는. 네, 프로들 세계에서는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네. 상대의 그 액션 있잖아요. 예예. 그러니까 상대의 어떤 그 과한 리액션 그런 거에 또 과민 반응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잘 이용하고 있어요 연보성. 이게 네. 지금 웃긴 게 뭐냐면 네. 저는 나름대로 지금 과민 반응을 안 했다고 생각했고 드론을 뭐 다수 동원한다든가 이런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우 굉장히 대처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그 와중에 또 빈틈을 또 만드네요 연보 선수가. 네, 매부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저런 그 이런 진짜 조그마한 미나를 구석탱이를 이용한 연보 선수 센스 있는 플레이였습니다. 자 졸장 저글링 가고 있죠 지금. 이거 저글링 흘리면 안 돼요. 아 이런 거 흘리면 안 돼요 졸장은. 일단 출발은 연보성 선수 굉장히 기분 좋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졸장 선수는 저격으로 끝나지 않는 네, 테란전에 대한 어떤 그 자신감 달라진 졸장이 되기 위해서는 이번 경기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 네, 이거 뭐 그냥 무난하게 하던 대로 컨셉 하면... 없는 저 테란전은 분명히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무난함의 연보성은 어제 김태설님이 말씀했듯이 정말 따닥따닥 진짜 그냥 준비된 정석적인 교과서인 테헤란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조일장이 좀 다른 모습으로 연보성을 상대해 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제도 분명 말씀드렸죠. 네, 그렇죠. 이 연보 선수가 자신이 주도하는 플레이, 자신이 깔아놓고 자신이 게임을 리드하는 플레이에서는 정말 강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근데 김태경 선수에게 무너졌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김태경 선수는 그런 걸 허용하지 않는 선수거든요. 흔들 줄 아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강한 연보성 선수를 무너뜨릴 수 있는 카드는 어제와 똑같이 두 번 또 강조합니다만 예. 변칙 플레이입니다. 그러니까 흔드는 거예요. 흔들어줘야죠. 네, 그러니까 졸장 선수가 왜 넌 너 할 거 하고 나도 나 할 거 하지 이러면 연보성 선수 이기기 힘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정석적인 플레이를 좋아하기 때문에 연보 선수 어쨌든 그 초반에 오히려 조일장을 조금 흔들면서 자 선악카의 엠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매딩 나오자마자 한번 또 어느 정도 강제 성큰을 자 두 개 정도 짓고 있는 조일장이거든요. 네, 지금 일단은 뮤탈러 컨셉을 잡았고요. 조일장 선수 네. 자 연보 선수 뭐 오버로드 하나 잡았던 모양이네요. 자 오버로드가 아 여기 오버로드가 안 잡혔습니다. 아 오버 잡아 죄송합니다. 제가 오브로드 아 네 못 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오브로드가 네. 네 어딘가에 잡혔다고 그랬는데 아 그분은 못 봤어요. 네. 죄송합니다. 예. 네 똑바로 업접하지 못해서 제가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여러분 진짜. 자 우선 연문 선수가 한번 나가요. 메딕 세 마리 끌고 나가요 지금. 자 메딕 세 개는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네. 돌파를 하겠다는 의지가 더 강합니다. 그렇죠. 네, 이건 단순히 압박의 차원이 아니라 네. 앞서서 저글링의 어떤 그런 것까지도 소진을 시켰기 때문에 이거는 돌파예요. 성큰 세김이 이거 뚫립니다. 그렇죠. 마린을 스미스면서 네. 들어가는데 챔버지죠. 자 근데 졸자 드론 아 블록킹 뮤탈 나와요. 하죠. 드론들 피해를 네. 많이 입고 있는 졸장이에요. 자 드론 커버까지는 굉장히 좋긴 했거든요. 역시 연보성 선수가 그렇죠. 적당히 이거는 네. 이득 봤죠. 왜냐하면 병력 다 잃어가지고 다 소진해가지고 예 뭐 성큼판 뚫는 게 아니라 일단 드론 다수를 잡은 건 굉장히 큰 이득을 본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이득을 챙기고 빼고 있는 연보 선수. 이거 마린 안 잡히고 빼면 더 좋은데 자 지금 마린 점사 컨트롤. 자 미탈스크 조일장 선수도 네. 안 밀려요 지금. 터렛 건설 시간을 버는 거죠. 네 그렇죠. 어차피 연보 선수 역시 빠른 앞마당 체제였기 때문에 네.
자, 이거 문제는요. 앞선 드론의 어떤 손실은 네. 뒷심이 빠진다라는 거거든요. 돌찬 선수가. 그렇죠.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거 이후에 이 뮤탈로 재미를 못 보면 네. 원래 타이밍 자체가 원래 지금은 저그가 3개스를 준비한다던가 이런 그 액션을 취하는 단계인데 네. 3개스는 하지도 못해. 왜? 자원적으로 지금 압박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드론 그 손실이 예. 자 맞습니다. 조일장에서 들어와서 아까 김태도 말씀하신 것처럼 좀 흔들어줘야 돼. 많이 흔들고 그러면서 드론을 조금 찍으면서 자 이런 컨트롤은 좋아요. 조일제 좋아요. 자 좋습니다. 뮤탈스크 잘 흔들고 네. 있어요 지금. 없는 빈틈도 만들어야 되는 그 절실함을 가져야 되는 단계가 야, 절실해요, 지금 절실해요 근데 네 졸장 선수예요. 어 절실하게 컨트롤하고 있는 졸장. 네 지금 재미 못 보면 힘들거든요. 그렇죠. 이 정도면 재미 많이 보고 있어요. 와 자 이러면서 제가 볼 때는 빠르게 러커를 가서 네. 아예 승부수를 한번 던지는 것도 나빠 보이진 않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연구원 선수는 정말 절실하게 지금 컨트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좀 안전주의의 어떤 그 유저라면 지금 단계에서 드론 손실 받던 거 드론 계속 충원하면서 네. 예, 좀 더 이렇게 후반을 바라볼 수도 있는데 아 러커까지 같이 준비하는 뭐 이제 여러 갈래 중에 선택이긴 한데 이게 승부 볼 수 있으면 좋긴 한데 결과적으로 계속 뮤탈을 고집했는데 막힌다라고 했을 때는 그렇죠 그렇죠 그걸로 끝날 수가 있거든요. 자 졸장이 동시에 럴커를 준비한 게 아니라 드론을 찍으면서 뮤탈리스크들을 더 생산을 했기 때문에 이게 독이 될지 네 신의 한수가 될지는 정말 봐야 돼요. 그렇죠. 자 뮤탈리스크 컨트롤하면서 또 한번 절실의 컨트롤을 보여주고 있는 조일장 선수 그래도 잘 흔들고 있어요. 연무성 선수 근데 뮤탈이 끝이라는 게 중요한 네. 거죠. 3개스가 없는 상태에서 약간 반 올인 상태로 지금 경기를 네. 펼치는 거라서 아 근데 마린 숫자 많이 줄이죠. 네. 자 많이 줄이고 있어요. 이러면은 조일장 나쁠 게 없는 게 아 그러면서 저글링 예 네, 괜찮은 선택이 되고 있네요. 네. 야 진짜 조일장 선수가 연보선을 잡아냅니다. 이거는 철구 선수가 엔트리를 점에 있어서 그 지능적인 엔트리가 완벽히 성공을 거뒀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조일장 선수의 네, 오늘 그 컨셉 그렇죠. 결국 테란전에 대한 어떤 그 약점까지도 오늘 완벽히 커버하면서 맞습니다. 그것도 연보선을 잡았거든요. 네네 네, 그렇죠. 야 조일장 선수 오늘 생일 다음으로 좋은 날이에요. 네. 그렇죠 조일장 선수 연보성 선수를 또 이렇게 잡아내면은 사실 분위기가 업이 많이 되죠 팀의 입장에서는. 자 어쨌든 연보성 선수를 퍼펙트하게 잡아냈습니다. 지금 조일장을 어떻게 끊어내야 됩니까 이제. 자 이렇게 되면 MC게임이 입장에서는 머리가 아프죠. 그렇죠. 네, 사실 조찬 선수를 잡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카드가 테란인데 네. 그 테란으로 지금 뭔가를 하지 못했